서열에 매몰된 삶은 전 어디까지 올라가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김민섭 선생님은 이제 뭐 많이들 아셨겠지만 이제 그 지방시 이 책하고 대리사회 책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대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방시라는 책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들 아시고 사실 저희 단체에도 몇 번 강의도 오셨고 하셨지만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1분 자기소개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섭이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와 대리사회 그리고 훈해시대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4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뭐 논문을 쓰고 뭐 그렇게 연구하는 연구자였는데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와서 지금은 뭐 책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지식이라는 게 대학에서만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이건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대단히 굳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의 연구실에서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믿게 된 것이 아, 내가 대학 바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사로서 지방대 강사로서 네. 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 대학생들의 삶 네. 그들에게 의미하는 대학 서열 그 학생들 가르쳐주셨던 학생들의 어떤 모습에 보였던 대학 서열의 의미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셨나요 좀? 제가 사실 명문대 교실에 들어가 본 일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명문대 학생들을 만나볼 일들은 있잖아요. 일단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떤 패배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어느 정도 패배했다라는 그런 패배감과 그래서 무언가를 좀 놓아버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지방대학생들이라고 해서 그 서열화 문제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가 여기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잘 여기질 못해요. 그건 대단히 슬픈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지방대학생들의 첫 번째 과제가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첫 번째 과제. 취업. 아니요, 취업은 조금 더 나중 단계이고 네. 그 이전에 네. 대단히 원하는 그냥 1차적인 목표가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탈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 탈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입.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으로 내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지방에서 서울에 좀 더 가까운 대학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1차적인 목표가 있고 2차적인 목표는 내가 지금 지방에 있지만 취업만큼은 서울에서 하겠다,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2차적인 목표가 있고 그 탈출에서도 이제 편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편입이라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대학은 이중 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뭐 부전공이라든지 혹은 소속 변경 같은 게 있어요. 몇 명이나 뽑을 것 같습니까? 이걸 1년에 거의 뭐 1, 2, 1~2명 정도일 것 같은데요. 학과별로 1~2명 정도예요. 네, 네. 학과별로 1명, 2명 이런 식으로 또 그쪽에 TO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TO도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목을 맨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이 서열 구조에서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경을 생각하고 지방으로 온 학생들 대단히 많았고 근데 그 학생들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학점에서 A+를 받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학점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되는 것인데 그 학생들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눈에 띄게 과연 이걸 공정하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노력이 과연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노력을 경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이나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사를 건 어떤 그런 맞아요. 그들에게는 거의 사활을 건 그런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뭐 칭찬할 모습이라기보다는 서열에 매몰된 삶은 전 어디까지 올라가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열화에 매몰된 여러 학생들, 특히 또 지방대에 어떤 내가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좀 가장 이 구조 안에서 불행하지 않은가. 개인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싶지는 않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영모의 색깔부터 어떤 뭐 태권도 도복의 단티까지 그런 서열화를 겪어온 학생들이니까 저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왜 이런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 네. 그 학생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만든 우리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그 뭘 해도 이렇게 서열을 매기려고 하고 또 그럴까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그걸 매기려고 하고 서열을 나누려고 하고 제가 지금 아이가 6살이거든요. 네. 또 3살짜리 아이도 있고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3살, 6살 아이에게 적용되는 서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 심화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서열 문제라는 서열화라는 문제를 아주 아래에서부터 건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수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수영을 시키면 정말 부모가 이렇게 앉아있고 안에 통유리로 된 안에서 아이가 수영 강습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영화를 찍고 있나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아이가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수영 모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급에 따른 거예요. 태권도를 하는 걸 생각하면 쉬운데 노란 빨간 띠 그렇죠. 태권도에서 이제 띠가 승급되는 것처럼 네, 네. 아니 저는 수영모의 색깔이 있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수영모 네. 근데 수영모의 색깔이 그 태권도처럼 아 넌 두 달 했으니까 올려줄게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선생님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영모 색깔에 따라서 부모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영모가 우리 아이가 색깔이 달라 그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아이의 수영모 색깔이 올라가면 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게 관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영모 색깔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 일주일에 한번 수영 보내는 이 수영 교실에서조차 여기에서조차 서열을 나누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학교에 가고 또 어디에 올라가고 진학을 할수록 그 서열이라는 게 점점 첨예해질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이걸 버텨내다 보면 결국 대학이라는 어떤 1차적인 종착지로 가면서 거기에서 서열을 나누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학 서열화 문제보다도 우리 일상의 서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아. 네. 그 수영교실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진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더 서열을 나누고 더 잘하려고 하고 뭔가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뿌리 깊게 내면화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욕망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에 우리 모든 일상에 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하는 생각에 되게 요즘은 되게 슬퍼요.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 안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저는 없어요. 어떤 대학,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공부라면 아이에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